찬송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네. 말씀 듣기 좋도록 찬송 시간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 베드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7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두 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뭔가 일하고 삭스를 기대하는 느낌이 들죠. 일하고 뭔가 삭스를 요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9장 바로 다음에 20장이 연결되는데 20장에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포도원 보면 이른 아침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5시간대로 나누어지거든요. 이른 아침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시 그러는데 그 나라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추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 플러스 6 하면 몇 시예요? 예, 9시. 이제 아침 먹고 9시. 그 다음에는 또 몇 시입니까? 6시. 그럼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죠? 12시. 그러니까 6시, 9시, 3시간 간격으로. 그 다음에 9시.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 그 다음에는 이제는 9시 다음에 12시가 돼야 되는데 12시는 이제 오후 6시니까 더 이상 사람이 6시에 일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11시가 나와요. 그땐 2시간 차인데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5시죠. 그래서 5시간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시, 오후 5시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5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야 진짜 나 한 대나리온 줄라나? 1시간 와서 일했는데 뭐 일이라고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죠? 5시에 와가지고 무슨 일 하면 됩니까?
그럼 그 일하려면 삽은 어디 있습니까? 뭐 삽 찾아가지고 삽 한번 탁 뜰락 하는데 모이락 하면서 주는데 진짜 줄까? 아마 오늘은 삽 받을 이 한 대나리는 주진 않을 거야. 내일 일찍 오라고 하겠지. 내일 와서 무슨 일 하는지 아셨죠? 오늘 이런 일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이런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한 대나리온 주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진짜 주려고. 근데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진짜 주네. 진짜 줘. 근데 제가 읽은 성경 그 바로 다음에 왜 20장 이야기를 바로 연결을 했을까? 19장 3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 그러면 이 5시로 나눴는데 그 5시 중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죠.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또 구원 일찍 받은 형제자매들 얘기하나? 나는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냐 하고 베드로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야? 네 마음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야? 그럼 베드로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뭘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같진 않죠? 5시 안에 들어온 사람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버리고 쫓았으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 먼저 된 자로서 네가 먼저 나를 따랐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고 교회에 오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그런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어떤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형제 봉사하고 막 그랬던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왜 그러잖아요. 무슨 조선 왕조가 세울 때 개국 공신 그러잖아. 그죠? 난 이 교회와 처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을 함께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 마음에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또 쫓았어. 우리 제자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새 먼저 된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먼저 됐구나.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2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량씩 받은지라. 11절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다. 그러면 먼저 온 자예요. 그죠? 나중 온 자 마음에 원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 온 자 마음에 원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섭섭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후 5시에 왔어요. 오후 3시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씩 받았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원망이 없어요. 진짜 주네. 야, 진짜 주네. 근데 먼저 온 자들 그 앞에 3시, 12시 그 사람들은 저 사람 한 대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오후 3시에 왔으니까 세 대나리온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6시에 왔으니까 12대나리온 점심 먹은 시간 1시간 빼고 11대나리온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요 안 해요? 수양회비 밥값이 얼마야? 그런 계산 안 하시죠? 진짜 우리 수양회비는 왜 안 오르나 몰라.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데는 막 수양회비 막 20만 원, 3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노인 수양회비를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7만 원 하다가 노인들 5만 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분들이 수양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오던 자들 마음에 섭섭함이, 3시에 있는 사람은 조금 섭섭하고 12시는 더 섭섭하고 9시는 더 섭섭하고 이른 아침은 진짜 섭섭한 거예요. 원망이. 종일 뭐라 그럽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사람은 누구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시간만 일했지, 그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든. 근데 그 앞에 그 세 시간대별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라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2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6절. 20장 16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아까 19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 아니, 역전시키는 말을 했죠. 베드로, 너 먼저 왔다고, 먼저 왔어도 나중될 수 있어. 근데 이제는 그 먼저 온 게 뭐고 나중 온 게 뭔지를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시간대로 그 마음의 세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이 세워져요. 그죠? 들보가 자꾸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어. 자꾸. 내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와 함께 했어. 어려울 때 함께 했어. 근데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나중 온 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무전전도 여행 하면서 제가 무전전도 여행 중인데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밥 지금 영업합니까? 하고 크게 들어간 사람 없죠? 돈 갖고 들어간 사람은 지금 영업합니까? 그러지만 무전전도 여행 중에 은혜로 밥을 얻어 먹어야 될 사람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저 분위기 봐가면서 밖에서 한번 안에 한번 이렇게 보고 손님 너무 많으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기다리고 좀 한가할 때 들어가서 저 밥 한 그릇 좀 무전전도 여행 중이라서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르겠죠. 마음이 너무 다르겠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가 없는 사람, 이 나중 온 사람, 제 20장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나중 온 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오후 5시로 확 밀어내더라고요. 네? 베드로는 글로 가고 싶지 않은데 더 아침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받을 자격 조건 없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그 베드로를. 마태복음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던 그 제자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는 다 버리고 쫓은 사람들 아니야. 너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너희들 생명을 너희들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언제든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다 버릴 사람이다. 지금 다락방에서 로마 군인이 칼을 안 들고 있고 창을 안 들고 있으니까 큰 소리 치지 로마 군인들이 창칼 들고 오니까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구슬치기 담아 이렇게 한 주먹 쥐고 있다 탁 놓으면은 팍 하고 다 흩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평안할 때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고 넘어가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제자들도 다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만 큰소리 친 게 아니고 다 우리도 주님 죽어도 안 버린다고 모든 제자가 다 같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 여러분 뱃사람 네? 그 어부들 그 배 고기 잡다 보면 막 풍랑도 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러다 내가 오늘 죽겠구나 이런 경험도 있고 죽음 앞에도 여러 번 받고 나 전에도 몇 번 죽을 뻔했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근데 막상 그 죽음 앞에 서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른 아침에 들어온 베드로의 마음을 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아니야. 응? 너 나에게 뭔가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 아니야. 너 나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고 은혜로 긍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응? 여러분 제가 이제 박 목사님 그 사역하시면서 김천에 방어등 간증 여러분들 우리 선교회 수양에 오시거나 그래도 구원받은 지 한 1년 정도 되시면 그 간증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서 하시래도 아마 간증하실 겁니다. 전도자 훈련 때 거의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자 훈련 때 박 목사님 그 김천에 방어든 얘기 그 지좌교회 장로 올시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칸타타를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칸타타 대사가 자꾸 외워져요. 한 번은 그 제 아내가 크리스마스 날인데 자매가 뭐를 좀 뭐 잘못해가지고 좀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여보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그 자매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그 카드 보니까 무슨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는 누구냐 하면서 여러분 그 강남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그 신학생들 청년 형제들이 한 그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못 보셨을 건데 그거 보시면 그 왜 크리스마스 칸타타 시작하면 그 처음에 막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촥 나오잖아요. 그거를 똑같이는 안 해요. 뭐 뒤에 해가 있어요. 거기서 막 이름이 나와요. 네? 허경윤 민지 그러면서 막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누구냐 그래요. 그러면 컬처 하려고 서울로 가는 컬처 팀입니다. 왜 가느냐? 서울을 뒤집으러 갑니다. 어떻게 뒤집겠느냐? 벌써 이미 모든 방송이 컬처를 방송해서 들썩들썩합니다. 통과 그러면서
그 전도자 훈련 때 그 말씀 진짜 자주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 국도변에 건물을 잘 지었어요. 예배당 할 만큼 크기도 꽤 컸겠죠. 그 건물을 내가 김천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김천 시민이 그 건물을 그 저당 잡고 도박해서 건물이 날아가서 내가 얘는 갈 곳이 없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건물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동정하지는 마십시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기 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 간증이니까 그러셨나 보다. 근데 남의 깨끗한 건물 진 데 가서 돈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 하면서 건물 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 에이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 말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31절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베드로가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거부하더라고요.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데 이번만큼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 안 버립니다. 저 죽어도 안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언제부턴가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굴기 전에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굴기 전에 딱 세 번 부인하니까 꼭겨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다굴기 전에 아,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입니다. 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를 것 같은데 너 목자를 치린 양떼가 흩어지지 다 버리리라. 아, 난 안 버릴 것 같은데 근데 꼭키오 하고 닭이 딱 우는데 아, 예수님 말씀이 맞네. 예수님 말씀이 맞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아니네. 나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예수님이 그 비유할 때 말씀하셨던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네. 아무런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네. 베드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받을 자격.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거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보기에 틀리면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정면으로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거부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앉은뱅이 손을 잡고 베드로야 앉은뱅이 한번 일으켜봐. 베드로야 답이다. 번역하면 도르가 죽었는데 너 일어나라고 한번 해봐. 그 말을 전에 같으면 아유 숨도 안 쉬는데요. 죽은 지 사흘인데요. 그 말을 거부할 만한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좋습니까? 거부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때 박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을 따라서 그 지자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이 국도변에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쓰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복음의 일을 하실 수 있었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데 마리아도 그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딱 거부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그 거부를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우리 보면 면역 어떤 장기를 이식받으면 거부한대요. 면역력이 있어서. 그래서 면역 억제제. 그 새로 신장을 받았는데 이거 내 신장 아니야. 뭐 혈액형도 같고 최대한 유전 정보가 똑같은 신장을 달았지만 몸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거 내 건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자꾸 거부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면역이 강하면 갈수록 거부가 더 세진다는 거죠. 더 예민하다는 거죠. 이게 내 건가 아닌가를 더 정확히 내 거 아니면 막 공격을 하니까.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그렇게 계속 가서 막 그런다는 거죠.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네? 예민한 거. 면역 억제제. 그 예민한 걸 죽이는 거예요. 이거 내 거 맞는 것 같다. 네? 받아들이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그러지 마.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살이 돋고 내 신장이 돼야 신장 역할을 하는데 거부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안 맞으면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그 거부하는 면역 억제제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는 아들을 낳는다.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 생각을 딱 세우는 그 마음에 천사가 그 마음에 강한 자기 생각을 눌러주는 거예요. 야,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 앞에 또 한 번 내 생각이 거부하는 마음이 딱 죽어요, 안 죽어요? 거부하는 마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거부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그 거부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그죠? 고통을 주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아무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 걸 보여줬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거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주 저녁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김기성 목사님 그 교도소 갈 때 저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그 대전 교도소 갈 때 제가 대전에서 살았고 그 동대전 교회에서 성교학교 가고 대전 갔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그때 막 김기성 목사님 전국 교도소 막 다닐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도 해주고 내가 맛있는 밥도 사줄게. 네. 그래서 이제 배우러 갔죠. 김희승 선생님 어떻게 마인드 교육하나. 야, 교도소 이제 처음으로 그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뭐 철창을 한참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뭐 이 철창 이게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면 한 100m 정도 가면 또 뭐 철창 문이 있어요. 누가 열어줘야 돼. 들어가면 또 닫아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단합해갖고 뭐 그 교도관들을 제압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소 이렇게 딱딱 인원이 한 곳에 많이 집중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김윤 선생님 그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간증이 뭐냐면 다 전국 교도소가 다 이렇게 그 길을 열렸는데 저 전라도 어디 광주 쪽 어디 교도소에가 크게 길이 안 열리더래요.
전화하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만나보러 가고 싶습니다. 마인드 교육 때문에. 지금 안양교도소부터 길이 열려서 전국 다인데 그 교도소만 그렇게 유독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화하는데 그쪽은 안 됩니다. 그러는데 김희승 목사님 마음에는 됩니다. 네? 안자가 빠지고 됩니다. 갔대요. 됩니다로 들었으니까 가서 이제 만났답니다. 만났다니까 그분이 안 된다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된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분이 웃더래요. 나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분이 웃더래요. 아, 저 된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이 이왕 오셨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도소장님이 야, 인성교육을 좀 전문적인 인성교육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바꿔보자, 맡겨보자. 오늘 아침에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 전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날 갔는데 그렇게 길이 열려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김기성 목사님하고 나이도 거의 뭐 비슷하고 저는 그 교도소 갔다 온 분들하고 약간 친근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교도소까지는 안 갔는데 군 휴가 나와가지고 한번 그 싸워가지고 그 군인 유치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살 아래 하룻밤만 있다가 나왔는데 근데 또 이거 우리 형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뭐 잘 들을 일이 없는데 우리 형도 자꾸 형사들이 우리 형을 찾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 형을 찾으러 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이 이제는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에 옛날에 살았거든요. 산동네. 경사가 엄청 심해요.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딱 보고 형사나 경찰이 딱 그 느낌이 오는가 봐요. 어머니가 영모가 튀어라 그래요. 그럼 우리 형님이 뒷문 열고 막 산속으로 손살같이 도망가요. 그리고 저희 외갓집 쪽에도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오고 나면 뭐가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중고차 값이 꽤 했나 봐요. 가져갈 게 없으면 그 무슨 전과 대백과 사전 이런 전집이라도 가지고 가요. 그 중고차 팔으면 좀 받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 형님 왔다 가면 야 뭐 없어졌나 한번 봐라 그러고 막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러시더만 결국은 그 형님이 대전교도소 갔었는데 제가 그 마인드 그거 하러 갈 때는 출소하셔가지고 못 봤는데 왠지 가족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교도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 교도소 다니는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형도 어려서 집이 가난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가정교육도 별로 안 좋은 집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자꾸 나도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런 어떤 상황에서 컸으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자꾸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제가 가까이 뭐 서울 지역에도 같이 있었고 또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크게 들을 수 있나? 나하고 다른 귀한 면이 있으니까 자꾸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를 좀 해보면 해볼수록 아 김기성 목사님 마음에 이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대적했는데 이런 나를 끝까지 야 나도 대적자야 박 목사님이 나도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이야 우리 같이 은혜 입고 사는 거야 이곳에서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가 뭐 잘나서 사는 거 아니야 그래 그 마음에 이 교회에 그런 자기를 품어주시고 그런 자기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기를 이끌어주는 이 교회 앞에
그 마음이 이 교회가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커지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교회 앞에서 자꾸 내가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싸운 즉 상당히 커졌죠. 우리가 무엇을 이제 안 주면 큰일 날 판이에요, 그죠? 모든 걸 버리고 따르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면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자기가 점점 커져 있는 거예요. 커져 있으니까, 자기가 세워져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의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조차도 자기가 볼 때 틀리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네가 오늘 밤 다구리에 세 번 나를 부인하고 버리리라.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에 거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실수가 나타나고 연약한 게 나타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나타났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타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교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야 거기에 씨가 심겨지잖아, 그죠? 네? 그 묻,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어둠이 깊고 악이 깊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그것이 드러나야 그곳에 씨가 심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진짜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그것도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 성을 가라. 누구야 그 저주받은 인간. 네? 막 그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 제자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확실하게 하려니까 막 목소리 크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확실히 나 그 인간 그런 저주받을 사람 난 알지를 못해. 내가 그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 이단 괴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막 확실하게 해야지 살잖아요. 어설프게 하면 같은 편 같은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을 현혹해 한다며 하면서 그러고 났는데 베드로 마음에 이 시간이 6시에서 9시, 12시, 3시, 오후 5시로 그 마음이 쭉 밀려가 버린 거예요. 한 번 부인할 때, 한 번만 부인했으면 한 9시 됐을 거예요. 두 번 부인하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하니까 오후 5시로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할 때는 막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해버렸거든요. 김민성 목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민성 목사는 어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형편의 소리도 당연히 들릴 텐데 그 마음속에 아니야,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 우리 전 세계 마인드 교육하자. 전 세계 사람들 마인드 교육하고 전 세계 사람들 복음을 전하자.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열린 마음에 사람이 마인드가 좋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행복하게 살잖아요. 좋은 마인드만 심어주는 것도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김인성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한대요. 그럼 김인성 목사님 무슨 마인드 강연인지 알려드릴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가서 밤늦게 가서 사정해갖고 배웠는데 여러분은 별로 배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밤에 자기를 내 가가지고 이제 낮에는 막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그 부천교회하고 MOU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데 김기성 선수 뭐라 하냐면 버스는 있는데 운전할 형제님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스하는 형제가 뭐 한 달에 1년에 버스를 운전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또 버스 운전을 있으면 휴가 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휴가를 다 써가지고 형제가 좀 휴가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버스는 없는데 대형
버스 운전할 수 있는 형제가 둘이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또 그 형제가 또 쉬고 있어요. 당분간 한참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버스 운전할 만큼은 돼요. 뭐 수술을 받았는데 버스 운전할 만큼은 되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기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하고 버스가 필요하면 우리 버스 빌려주면 MOU를 맺자니까 그 즉석에서 서류는 안 갖췄지만 MOU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좋다하면서 MOU 맺자하면서 그래갖고 둘이 말로 MOU 맺었어요. 녹음은 안 해놨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MOU 맺은 김에 그 김수홍 선생님 해외 다니면서 마인드 강연하는 거 나한테 좀 그 자료도 좀 주고 좀 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기사 안 간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근데 그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코이 물고기 그 얘기 마인드 강연할 때마다 좀 다 아시잖아 그죠? 어항에 넣으면 5cm까지 크고 이렇게 연못 같은 데 넣으면 25cm, 다섯 배가 크는 거죠. 큰 강에서 키우면 125, 또 25에 다섯 배죠. 왜 여기 좋더라고요? 5, 25, 한 120, 뭐 한 다섯 배 정도씩 크는데 그러니까 어항에 있을 때보다는 거의 25배가 크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듣는데 막 제가 엄청 찔리는 거예요. 찔린 얘기 나중에 하고 이제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를 먼저 해요. 그 나라 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가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서 우리가 중동 건설을 하려고 건설을 해야 달러를 벌잖아, 그죠? 달러를 벌어야 우리도 수입도 할 수 있고 뭐 현대 조선소, 뭐 현대 자동차 이런 걸 하려면 그런 걸 하려면 은행에 돈도 있어야지 외국에서 기술자 또 뭐 기계를 사들이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벌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중동 그 가서 건설하면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똑똑한 장관들 막 건설부 장관, 경제부 장관 막 이런 진짜 무슨 건설 쪽에 박사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동에 보냈다는 겁니다. 중동에 보냈는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안 됩니다라는 거였죠. 왜? 낮에 온도가 60도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60도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 여름 수양회 때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여기 주차 안내하던 형제 둘이 쓰러졌대요. 그 뜨거운 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큼 힘들었대요. 떨어졌는데 계속 쓰러져 있는 건 아니고 일어나긴 했는데 그만큼 작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서울은 더 더웠죠. 여기 피서 잘 왔다고 했는데도 여기도 더웠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쪽 제가 사는 파주나 연천, 철원 이쪽 경기 북부는 지금 영하 13도 이렇더라고요. 여기는 영상인데 우리가 추운 데서 일로 잘, 이거는 피서가 아니고 뭐라 그래, 이런 걸. 에? 피한이에요? 월동이에요, 월동? 뭐예요, 이거.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피서밖에 모르는 단어를. 근데, 낮 60도인데 어떻게 일 못 합니다. 그리고 식수가 없습니다, 식수가.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까운데 뭐 도시도 없고 근로자들은 그래도 밤에 일 끝나고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술 파는 술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불렀답니다. 임자, 자네가 한번 가봐.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자네가 한번 가봐. 자네 현대건설 가서 한번 자네가 보고 와. 근데 갔다 왔는데 안 됩니다 그랬어요? 됩니다 그랬어요? 됩니다. 아, 있으면 대기는 뭐가 돼? 낮 온도가 60도인데 다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60돈인데 뭐가 돼? 그러니까 60돈이니까 낮에는 건물 텐트 치고 또 그런 데가 또 그늘은 시원하거든요. 텐트 안에서 쉬었다가 밤에 해 지면 밤에 불 켜놓고 하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밤에는 서늘하거든요. 또 사막이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 할 때 보면 밤에는 불기둥 그러잖아요. 사막인데 밤에는 온도가 팍 떨어진대요. 불기둥이 없으면 춥대요.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너무 뜨겁대요. 구름기둥이 있어야 그늘이 되고 밤에는 왜 불기둥을 세웠냐? 그게 뭐 멋있으라고 불기둥 세운 게 아니고 추위를 막아주려고 하나님 불기둥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운화, 우리가 운화 이게 뭐예요? 구름운자, 불화자. 네? 구름기둥, 불기둥. 제가 사역을 잘리고 나가서 운화유통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운화유통. 하나님이 항상 사역을 그만두고 잘려서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운화유통.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근데 그 사막에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거기서 가까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정수하면 됩니다. 바닷물 정수. 이제 제가 그 이제 정주영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제철소를 해보니까 이 뜨거운 그 쇠철판 그걸 빨리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딱 단단하게 굳어지고 강해지니까 그걸 식히려고 바닷물을 부니까 바닷물이 막 버글버글 끓으면서 수증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 수증기를 모으면 그거는 염분이 있어요 없어요? 염분은 밑에 남잖아요. 그죠? 우리 염전 햇볕에 물은 다 날아가고 소금만 남잖아요. 그 뜨거운 물을 끓이면 그 끓여서 수증기를 모으면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습니다. 물 정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술은 응? 술집은 그 근로자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맨날 일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나? 어차피 돈 벌러 갔는데 네? 술 안 먹으면 돈 많이 벌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차피 그 더운 나라 고생해서 갔는데 술값도 날리는 것보다 돈 모아서 한국에 보내면 또 달러도 많이 모으고 좋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이 물고기 어항에 있는 거 연못에 있는 거 이제 그림을 딱 띄워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게 막 그 뭐 주지사나 이런 장관들에게 여러분 아프리카가 언제까지 뭐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마인드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우리는 안 돼 언제까지 안 된다고 사시겠습니까? 아프리카도 마인드를 바꾸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마인드 교육을 받고 아프리카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죠. 그래서 강연을 끝낸대요. 강연하다 보면 딱 보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도 보이고 아 이제 살살 좀 48분 되니까 약간 졸려하시는 분도 보여요 지금. 네? 네. 점점 머리가 그 빨간 그쪽에 자꾸 이게 가까이 가고 이제 살짝 이렇게 눈이 싹 내려가는 게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제가 다 보여요. 네? 제가 눈이 커서 다 보여요. 근데 딱 마인드 강연을 하면 잘 듣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한테 딱 가보면 대부분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은 좀 그래도 건전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우리나라를 그 나라의 뭐 이렇게 지도층이니까 이 나라를 잘 되고 복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분에게는 이 나라도 마인드 교육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마인드 교육 끝내고 기다렸대요. 누군가 와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인드 교육 아, 그 우리도 마인드 교육 누가 해주세요.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딱 보고 있다가 아 저분이 잘 들어 그럼 그분한테 간대요. 네? 오늘 마인드 교육 어떠셨습니까?
아프리카도 이제 안 된다고 그러지만 마시고 새로운 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럼 좋겠다. 그런데 잘 들었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먼저 이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들부터 이 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냐. 제가 한국에 있는데 비행기 값하고 밥값만 주면 와서 마인드 교육 해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 하자 한대요. 전에는 누가 와서 이렇게 뭐 아유 강사님 오늘 마인드 강의 좋았습니다 악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즉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 그러자고 다 이끌려 오더래요. 네? 그냥 언제 나를 불러주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 전하자 하셨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달려가서 마인드 교육도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한대요. 근데 더 한 단계 더 귀한 마인드가 있는데 그 마인드 교육 받고 싶냐?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노트북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이 예수님의 마인드가 최고다. 아 그럼 이분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면 마인드 할 수 있도록 막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뭐 나한테 와서 아 마인드 강사님 오늘 마인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부터 마인드 교육 해주십시오. 우리 교도소 교도관부터 해주십시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마인드 교육 전 세계 마인드 교육 하자 또 복음도 전하자. 아 목사님이 하자고 하셨지. 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셨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마인드 교육 하자. 그러면 그 말을 그게 어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저 말씀은 아 좀 맞아. 저 말씀 맞는 것 같아. 아 저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베드로 마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들보를 여기 지금 저 기둥이 여기 쭉 있는데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게 들보죠? 빔으로 들어가 있겠죠. 뭐 빔이든지 뭐가 들어가 있겠죠. 아니면 철근을 여러 가지 막 반생이 예? 우리 그거 해봤잖아 그죠? 사모님들 예배당 공사할 때 해봤죠? 철근이 여러 가지 들어갈 때 근데 그 들보를 빼면 이 위에 지붕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베드로 마음에 아 나는 괜찮다는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을 세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마음에 이런 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나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여기 보면 69절 70절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알지 못해요? 알아요? 잘 알죠. 예수님 베드로만큼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나 몰라. 무슨 말인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비자도 많아요. 그죠?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절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야, 나 하나님 앞에 뭐 버리고 쫓았고 뭘 주시겠나 그런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이구나. 한 시간만 일한 사람, 나중 온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이 되니까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저 주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그 나에게 이렇게 한, 그 뭐 나중 온 사람들 보니까 꽤 많은데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은 도대체 돈도 아깝지 않나? 이 주인 이렇게 하면 이 주인 안 망하나?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나? 그 다음 날 갔는데 일하러 갔, 또 내일도 오세요 그랬겠지, 그죠? 내일도 오신 분도 한 대는 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5시에 가도 주니까 내일도 5시에 가야지 그러겠어요? 야, 5시에 가요. 오후 5시 놀다가 5시에 가야지. 그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6시 되기 전부터 가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 진짜 감사하다. 그 주인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네?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거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모르지. 저 주인이 뭔가 내가 모르는 뭐 깊은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시키겠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떤 주인이 종들을 마지막 날, 종이 그 다음날 종들 다 이제는 종으로서 삶이 끝나는 날인데 그 전날 새끼를 꼬라고 하니까 어떤 종은 새끼 주인이 최대한 가늘게 꼬라고 했거든요. 가늘게 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 내일이면 종살이도 끝나는데 끝까지 일 부려먹는다 하면서 막 대충 굳게 꼬았죠. 근데 새끼 꼬았느냐? 예, 꼬았습니다. 갖고 오너라. 앞에 엽전을 잔, 옛날 엽전 가운데 구멍 뚫려 있었잖아요. 그 새끼에다가 엽전을 깨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막 그 주인이 감사하고 마지막 내가 주인에게 마지막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꼰 사람은 탄탄하고 야무지게 건데 대충 꼰 사람은 엽전 넣으니까 무거우니까 막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굵게 꺼서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 막 그때 막 정신없이 막 꼬겠죠. 근데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뭔가 얻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교회가 또 성경 말씀이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아멘? 너희는 그런 자 아니야. 너희는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 경건치 아니한 자, 일하지 않은 자야. 너희는 형편없는 자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싶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가 여러분을 평안하고 복되게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우리들 생애 속에 베드로는 참 이런 모습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는 멋진 모습, 참 용감하고 당당한 제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지만 진짜 제자 중에 제일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제자 중에 제일 형편없는 제자, 따라가지 않았던 제자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자기 약속을 지킬 거라고 따라가면서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제자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제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주님, 그런 나에게 죄를 사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마음이 감동되고 그 마음이 인도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오름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들 다 비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한 시간만이란 나중
온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사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